영화는 아닌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11월 10일 40분 4시 40분 됐습니다. 엄청 추워요. 제가 오늘 몇 분 동안 워싱을 할지 모르겠으나 얘가 있던 자리까지는 가볼게요. 약속했으니까. 어우 추워. 그래도 사명감 덕분에 워싱도 하네요. 일단 우리 봉산이하고 약속했으니까 얘가 발견된 데까지는 가보고요. 아, 너무 발시리 오면 내려올게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10분은 넘으니까 핑계김에. 아, 또 만났어. 야, 대단하다. 자기도 대단하다. 자기도 엄청 추셨죠? 엄청 추웠다. 하나 추웠어. 아, 좋아. 얼굴 가려, 얼굴 가려. 다 이렇게만 다 가리고 해. 얘는 야, 진짜. 발 안 시려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겉옷을 실어 오니까 괜찮아요. 그지? 응, 겉옷을 실어. 너무 춥다. 이렇게 입었는데 뭐. 아, 얘 봐봐. 얘 안 춥냐고? 어? 그러니까 너 사실. 어, 여기 같이 춰, 춰. 어? 또 봐요, 내일 봐요. 아유, 저 친구도 정말 열심히 하네. 어떻게 시간을 다르게 와도 계속 만나죠? 우리 봉산이 구조될 때부터 만났잖아요. 그리고 계속 만나네. 우리 아가. 왜 추워? 추워요? 많이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때 발 다쳤다 그랬어요. 아, 그때 머리였지? 네. 아, 그 이후로 다친 거야? 어,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한 3일 전에 다쳐서 이틀 정도 아팠는데 어. 금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거의 한 70, 80% 괜찮아졌더라고요. 어제는 막 걷질 못했는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아, 근데 저기, 어. 선생님 유튜브 막 맨발 얘기 옛날부터 좀 하셨잖아요. 외국 하기 전부터. 근데 아 그때 보다도 이제 이런 머리나 눈도 더 좋아졌고 그때 좀 띵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댓글 보니까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선생님이 그런 사람한테도 되게 우아하게 대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미친 것들 진짜 많구나. 어, 맞아 맞아. 네 맞아. 요즘 뭐 의사들도 이거 막 다 증명하고 있던데요. 근데 어떤 분 맨발로 지나가다 병원 다 망하게 생겼다고 이것 때문에. 맨발로 하다가 여자? 네. 병원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도 나와가지고 여자 아줌마? 방금 방금? 우리 회원이야. 아 그러세요? 어 마이 제자. 아, 아 정말요? 응. 고혈압이셨대요. 근데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 얼마 안 됐는데 마이 제자도 지금 야 대단하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한다 내가 막 그랬다니까. 아이고 이게 어. 또 발 다쳐갖고. 네 근데 심한 건 아니고 근데 자기는 네. 걷지 않고 주로 이렇게 너무 추운 날 접지만 하고 있으면 너무 발이 시려우니까 그렇죠. 차라리 어, 조금 움직이는 게 더 네. 낫지. 지금 이제 발 다쳐서 못하고 지금은 나 여기 얘 구조했잖아. 예. 어, 어머 웬일이야 지금요? 아니 저기 화요일이라. 어, 웬일이야. 그래서 얘 지금 있는데, 어. 줘볼까? 얘 있는데 지금 있던 자리 찾아가. 어머 세상에, 촬영해도 되죠? 어, 해도 되지, 그럼. 뭐, 얘가 뭐 초상권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응? 어, 잘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돼. 어, 선생님 닮았어요. 아, 뭐. 이렇게 찍어줄까, 내가? 이쁜 이모가 안아줬어요. 이쁜 이모가. 우리 봉산이 이쁘다 그랬어요. 우리 봉산이 있던 자리 같다. 저 봐요. 다 무너졌죠? 여기 봐요. 봉산이가 여기 있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더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봉산이가 여기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치? 어떻게 생각해? 다행이지? 그래도? 어, 이렇게 추운 날. 어. 여기 오는 거 무섭지? 어, 그래, 그래. 다행이지? 아, 무서워. 무서웠어. 지금 더 무섭다. 추워서. 이거 봐, 우리 봉산이 여기 있었어 봐. 얼마나 무서웠나. 어우, 오늘은 더 추운데.
쭈쭈 쭈쭈. 깜짝 놀라요. 무서워? 불편해? 추워? 내리고 싶어? 꺼내줄까? 꺼내줄까? 응. 안녕하세요. 어디 내려와봐 그럼. 이렇게 따라. 양이 엄마 찾으러 와서 저는 겨울 맨발 러싱 하고요. 그래도 맨발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모르는 분, 근데 매일 부딪히는 분. 오늘 같은 날씨면 조금씩 걸으면 한 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이 시렵긴 하죠, 물론. 뭐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발에서 열이 나진 않습니다. 견딜만 한 거지. 아유, 애기가 잠잠해졌네. 쏙 들어갔어. 졸렸어. 졸린데 자꾸 꺼내놓고 난리래. 임산부입니까? 뭡니까? 자꾸 근데 여기 손이 가네요. 보호 본능인가 봐. 손을 대고 가게 됩니다.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도 맨발러싱 화이팅! 화이팅! 아, 바람소리. 애기는 잘 있습니다. 제 배 바깥에 잘 있습니다. 아유, 여기서 자라고 내려갔네. 오, 여기는 따뜻한데요? 저 차 사이에 체온이 남아있네요. 이 정도면 잠통인 거죠? 소리 났어? 무슨 소리 났어? 잠통이 아니라고? 잠통이 아니라고. 알았어? 제가 어저께 비를 쫄딱 맞았거든요.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추워질 것 같다 그랬더니 정말 추워졌네요. 어제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됐고 우리 봉사님만 멀쩡했습니다. 어, 그래. 어? 일어났어? 가자, 이제. 가자. 안마도 다 했어요. 꼬물이 갑시다. 인사. 내일 뵙겠습니다. 오, 손 움직였다. 인사. 어이, 꼬물꼬물.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서둘러서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하다가 내려갈 때는 항상 서둘러서 내려가죠. 늘 내려갈 때는 급하네요. 아, 여기서 하고 가야 되겠다. 5시 30분. 1시간 맨발러싱 잘했습니다. 발이 얼었습니다. 내일 뵐게요.